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의미로 모빌스라는 패스토어에 왔습니다.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따따 호 강아지다. 귀여워. 안녕. 오, 야, 용품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네. 자, 우선은 용품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가격은 와, 이 정도면 3만원 정도. 오와, 나쁘지 않은데? 타란툴라기를 할 때 이런 거 누면은 참 보기 좋잖아요. 오, 좋다. 이런 거 멘티스 스림프 키울 때 이거 좋겠다.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약간 탕어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시클리드 종들이 엄청 많이 섞여 있네. 와, 전경이 이런데 물고기 엄청 많거든요. 와, 울프피시다. 와, 그런데 울프피시가 아시죠? 피라냐 천적. 얘가 엄청 사납대요. 그리고 턱힘이랑 스피드가 빠른데 울프피시가 어쨌든 아마존에서 굉장히 강력한 물고기 중 하나인데, 여기 말고도 파충류도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어? 그리고 이거 뭐지? 약간 혈액무랑 비슷하게 생겼다. 아, 시클리드네. 근데 혈액무가 플로리다에 실제로 살아가거든요. 나중에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보면 시클리드가 진짜 종류별로 진짜 많아요. 얘네도 시클리드야. 너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빨리 갈게요, 여러분. 좀 특이한 거 없나? 우와, 실버다. 실버 아로하나는 100달러입니다. 100달러면은 거의 십몇만 원이잖아요. 가격이 좀 있네. 한국에서는 실버 아로하나 정말 저렴합니다. 오, 혈액무다. 맞아요. 이게 혈액무예요, 여러분. 와, 귀엽죠? 혈액무도 한 성격해서 한 마리씩 기르는 게 좋아요, 원래는. 오스카. 플로리다에서 제 생각에 이 두 가지가 딱 플로리다에서 잡히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이 색깔의 오스카도 플로리다에서 많이 잡혀요. 타이거 오스카. 제 생각에 이거 플로리다에서 잡아왔네. 자, 여러분들 이게 제 아마존에서 봤던 그 타이거 쇼벨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 맞네. 리마. 페루에서 온 거 맞는 거 같은데요? 이거 타이거 쇼벨이다. 아닌가? 맞나? 자, 인디언 나이프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존에서 온 친구 같아요. 지금은 민물적을 본 거고, 여러분들. 우와, 이쪽이 해수 쪽입니다. 해수. 저는 이쪽부터 봐볼게요. 너무 이쁘다. 약간 줄돔 같이 생겼네. 그리고 여기 산호들도 있고 버튼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쿠아리움. 야, 대박이다. 진짜 잘 돼 있네. 여기는 이제 산호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천천히 보면 좋을 것 같고, 블루담색 또 여기 한 마리 껴있네요. 안녕. 아이고, 너는 그냥 틸라피아처럼 생겼네. 줄무늬 있는 틸라피아. 와, 이쁘다. 여기 보시면은 니모 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량종인 것 같은데 마룬 크라운 피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 라이언 피시다. 귀여워. 동남아 쪽이나 이제 바다 들어가면은 이제 열대어예요, 여러분들. 물 따뜻한 해역에 엄청 많이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엔지니어 고비. 우와, 이거 마블 살라만다 같네. 내가 여기 와서 마블 살라만다를 자연에서 못 봤는데, 야, 너 약간 비슷하니까 너로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을게. 그리고 이것도 뭐야, 이거. 이것도 계량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조가 좀 뿌예서 좀 뿌옇게 보이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게 보세요, 성게. 뭐요? 성게. 롱티니오나. 와, 엄청 길다. 찔리면 엄청 아플 것 같아. 네. 체하면 얘한테 한번 찔려보면 되겠다. 아, 그리고 굉장히 붉은 어떤 물고기가 있고요. 패럿 월렛스라고 쓰여 있어요. 오! 찾았어! 에로크랩이구나. 제가 옛날에 한번 키웠었는데 탈피 한 두세 번 하고 결국에는 뺏어가긴 했는데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잘 주워 먹고요. 어? 어디? 우와! 오! 멘티스! 오! 야, 색깔 봐봐. 우와, 너무 이쁘다. 멘티스 여기서 잡아온 걸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걸까? 색깔이 너무 이쁘다. 여러분들 멀리서 봐도 이쁘죠? 여기 새우가 새우그릇을 먹고 있어요.
아니면 박싱 슈림프구나. 아마 죽은 거를 먹는 것 같아요. 와, 갑자기 멘티스 슈림프 보니까 기분 좋아졌네. 여기 한번 와주면 안 돼? 부모님 얼굴 보고. 오오오, 온다. 야, 오지 마. 예. 이러면 얘 천천히 가까이 오거든요? 안녕? 가까이 오지 마. 와, 진짜 오라고 하니까 여기 앞에까지 왔네. 아이고, 말도 잘 들어. 제가 멘티스 슈림프 키워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종이에요, 여러분. 어딨니? 우와. 야, 너도 밥 주는 줄 알고 있구나. 야. 이 바슬릿이라는 그 어종들이 굉장히 색깔이 다양하더라고요. 막 패턴이 세 개 섞여 있는 애들도 있고. 여러분들, 이제 다른 코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오, 베타 코너. 베타입니다, 베타. 오, 뭐야? 엑소노트. 우파루파. 오, 우파루파도 판매하네. 우파루파가 한 마리 $50 정도, 한국으로 따지면 한 7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파루파도 분양하고, 여기에 베타들도 되게 많아요.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렇게 냉동식품도 이렇게 잘 보이게 진열해서 판매하는 거. 이제 브라운 시림프라든지 해마 먹이로도 쓰일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 마이시스 시림프, 뭐 캐네디언 마이시스, 뭐 큐브, 뭐 다 되게 다양하게 있다. 이 사료들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한국에 보급되어 있는 사료들도 되게 많이 있네요. 되게 유명한 제품들이죠. 오! 그리고 알라님이 여기 전문 분야잖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바퀴드릴. 이건 두비아 로치입니다. 어? 두비아 로치? 네. 그때 없었잖아요, 집에. 네, 얘들 번식속도가 좀 느려서 저는 안 키워요. 와, 이게 쥐네. 쥐도 그냥 대놓고 이렇게 있네.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깥시 애벌레도 이렇게 먹이로 판매합니다. 와, 해외 영상 보면 카멜레온이 이거 먹이는 영상 많거든요. 아, 이렇게 판매하니까 먹일 수 있었구나. 이게 혼웜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몇 마리 해가지고 20불이면은 조금 가격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밀웜도 판매하고, 나이트 코로월러스 웜, 왁스웜, 레드웜, 실크웜 다 팔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볼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민물이에요, 민물. 투명한 친구죠, 글라스 캣피시. 아유, 초점이 안 잡힌다. 너네 투명해. 이거 뭐야? 이게 뭐예요? 휩테일 캣피시?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거 길쭉해가지고, 이 구람이랑 합사가 되어 있는데, 신기합니다. 아, 이거 한국에서 보긴 새끼 본 적 있어요. 오, 안녕. 색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있네, 물고기들이. 오야. 그런데 여기 가오리도 있네요, 가오리. 아, 막 특이한 게 있진 않아. 오, 이거 뭐야. 이게 약간 쏘가리처럼 무늬가 굉장히 아름다운 표범 무늬를. 야, 그리고 여기 보면 몰리 있습니다. 블랙 몰리. 여기 뭐 있어요? 버터플라이. 아, 이거. 이게 여러분들 위에서 봐야지 되게 특이한 건데, 위에서 보면 나비처럼 생겼어요, 얘네가. 이렇게 보다가 특이한 게 있으면 볼게요. 그 열대어 이제 3총사죠. 고피, 플래티, 몰리. 와, 얘네 스마트란가? 색깔이 좀 다르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잉어 같아요. 잉어들이에요. 잉어 엄청 크다. 비단 잉어. 어우, 또 큰 거 보니까 색다르구만. 안녕 사투는 줄 알고 오늘. 오, 지금 보면 엑스테라 제품부터 해가지고, 야, 못 보는 제품들도 참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 여기 수초도 판매하네. 이런 식으로 각각 3.99. 아, 이렇게 다양하게 팝니다. 이거는 뭐 한국에서도 뭐 자주 보는 광경이죠. 저런 식으로 진짜 가족끼리 와서 막 구매해서 가시네요. 이거 보세요. 식물의 다양성 아주 좋아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다. 자, 여기 보시면, 오, 르노이.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르노이 타란툴라인데 멕시칸 종류거든요. 지금 여기 좀 작네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긴 한데,
좋아요. 인디언 타란툴라. 저기 뒤에 있네. 아성체급. 아성체급인데 14만원. 오. 한국보다는 좀 가격대가 좀 있지만, 좀 되게 다양하게 멕시칸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정갈들이나 이런 거 가격대가 있는데, 여기는 샵이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 시중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가 좀 비싼 편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비어디 드래곤도 있어요. 안녕, 레드 계열이네. 그리고 여기 보면 골파이톤도 있습니다. 골파이톤이 알비노도 있고 아잔틱도 있고. 어, 저기 샌드보아도 팔아요. 와, 진짜 미국도 생물 다양성이 엄청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이언트 데이게코. 오, 자이언트 데이게코는 반대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어요. 한 마리, 그리고 여기까지 두 마리. 아, 그 다음에 프라시나도 있는데, 프라시나도 되게 저렴합니다. 지금 300불이면은 한국보다 저렴해요. 프라시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도마뱀이거든요. 아, 미쳤어. 설같아. 설같다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아장아장 이게 걷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현재 한국에서도 설같다가 사육시설 등록증, 그게 시설 등록증이 제한이 풀려가지고 이제 서류만 소지하면 사육할 수가 있거든요. 자, 무튼 가격대는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레스트 게코. 와, 크레스트 게코도 분양한다. 여기 아래에도 있고 저기 위에 익스트리말리킨도 있네. 여기 보면은 레드풋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좀 커요. 여기 소라게도 판매를 하고. 와, 진짜 다양성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 여기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 와, 이거 뭐야? 앵고라? 와, 이거 강아지 같아. 야, 이거 상만이 아니야, 이거? 이거 뒤에서 보면 약간 상만이 같은데? 강아지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 같아. 어떡해. 와, 근데 여러분, 토끼예요. 와, 이거 진짜 엄청 인기 많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 파이톤. 엄청 큰 친구가 이제 한 마리인가, 이거? 와, 미쳤어요. 카펫도 분양하시는 건가? 아, 400불. 정말 멋있지 않나요? 여기 앵무새들도 있고, 저기 가면은 청건강인가? 아마존에서 있는 아이들. 마카오예요? 아, 청건강이랑 마카오랑 아주 구분 잘 못하겠더라고요. 4,000불이면 500만원? 그쵸? 그걸 물리면 큰일 나요. 잘려요, 잘려. 저기 여기에는 이제 코카투도 있습니다. 코카투 안녕. 호주에서 진짜 많이 봤는데 코카투도 진짜 영리하고 이뻐요. 근데 앵무새는 되게 질투심도 많고 잘 놀아줘야 됩니다. 입양하실 때는 항상. 여기 용품도 정말 많은데 이제 생물은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도 지금 영상 촬영하랴 보랴 너무 정신없는데, 여기 이제 쥐 종류도 있고. 오, 슈가글라이더. 슈가글라이더. 아, 이게 포켓에 들어가서 자나 보다. 얘는 야행성이어가지고. 하여튼 어떤 종류들 판매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저도 구경할 겸 해서 왔는데, 보고 야, 이런 샵이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콜라보레이션이죠. 뭐 조류부터 동물, 물고기, 파충류. 곤충은 없을까요, 여기? 곤충은 여기 한 곤충밖에 없네요. 아, 바퀴벌레.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알람님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멋지잖아요. 특이한 동물들도 많고. 네, 맞아요. 와,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번 편은 방문기로 끝을 내고요. 저희는 다른 채집지로 이동해서 이제 채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